언젠간 슈퍼개미 여보. 응? 내가 주말에 어디 다녀왔는지 알지? 토요일 날 어디 갔다 왔어? 무슨 모임? 주주 모임 갔다 왔어. 특정 종목 주주 모임에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 종목을 한 몇 년을 들고 있어. 그 종목이 엄청 올랐거든. 그거를 그대로 다 수익을 내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회사 되게 좋은 회사야. 나도 조금 있거든. 그걸 그대로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주주 모임을 하면서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 회사에 대한 뭐 내용 공유 같은 것도 하고 친목도 하지긴 하는 거야. 내가 그걸 토요일에 갔다 왔어. 그 가치 투자가 대가들이어가지고 그렇게 길게 종목 딱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맨날 올까 빠사 하고 있으니 내 자신이 좀 초라하더라고. 초라하면서 앞으로 좀 그러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겠다. 올까 빠사 이런 거 말고 옛날에 막 이런 짓 하고 있으면 사무실에서 옆에 있더니 너 쓰레기니? 무슨 5%를 먹고 무슨 종목을 팔아? 막 그랬었는데 근데 몰라 그 형이 요새 또 3% 먹고 팔고 있지. 아니 그게 다 파는 거 아니니까 보면 사실 나 주포들은 그대로 꾹 뚫고 가고 있어.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회사가 좋아지는 거를 가져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 나도. 거기서 한 선생님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뵀던 선생님 계시거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되지. 가치 투자의 대가야. 이 선생님이 슈퍼를 하셔가지고 슈퍼 주인에서 슈퍼 개미가 되셨어. 진짜로 유명하신 분이야. 조 선생님. 그때 여의도에서 내가 이 선생님 뵀을 때 이 선생님이 이거 이 회사 나중에 대박 난다고 했던 회사가 있어. 그게 10년 전이야. 10년. 2009년도. 10년 전. 그 종목이 뭐냐면 테린 포장이야. 테린 포장 어떻게 된다 보자. 아! 10년 동안에 거의 20배 올랐어. 열 몇 배 올랐어. 캬. 10년 전. 보이지? 2009년도에 이게 얼마였냐면 이게 액분하고 막 그래서 그랬거든? 500원 막 그랬다고. 8,480원 왔다가 지금 7,100원이야. 열 몇 배가 올랐어. 이걸 들고 계시는 거야. 10년 동안. 크. 대단하시지? 이게 진짜 투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슈퍼 개미 되려다가 지금 슈퍼 주인 되게 생겼어. 슈퍼 요새는 슈퍼 아니잖아. 요새는 편의점. 어디가 조건이 좋나. 이마트 24로 하자. 이마트 24로. 차린다 얼마나 들지? 어? 어디서? 어서 오십시오. 편의점에서 어? 라면 국물 막 치우고 라면을 하고 라면은 자기가 맡아라. 그런 거 좀 그런 거 별로 내가 맡고 싶지 않더라. 우리도 이제 사면 꾹 들고 가는 걸로. 다섯 배, 열 배 갈 종목을 딱 사가지고 그런 종목 있잖아. 뭐? 우리 또 주력,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신비아 아파트. 신비아 아파트 어느 회사야? 신비아 아파트? 어. 그 만화 이름 아니야? 그 만화 이름이야. 우리 맨날 우리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하고 그 관련주야. 아, 그래? 신비아 아파트 그래. 컨텐츠. 몰라? 어떤 종목인지? 로라. 로라가 신비 아파트야. 우리 끝까지 두고 가가지고 한번 보자 오늘. 로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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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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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오! 오! 팔아 팔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난 그릇이 난 슈퍼게이밍 그린 것 같아. 여보 먼저 가. 참을 수 없는 급등의 유혹.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뭐 해야 돼? 호? 호! 이거 볼륨 줄여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호하면 너무 찢어지겠대. 저번에 딱 올랐을 때 오로라 정수리 해가지고 그냥 딱 한 다음에 그날 도로 빠질 때 도로 샀잖아. 며칠간 샀잖아. 오늘 또 딱! 호! 이게 주식이거든. 우리 장이 있잖아. 지금 연초랑 한번 비교해보자. 연초에 얼마로 시작했냐면 2011로 시작했어. 장 올해. 2011이 2252까지 갔다가 지금
2040 온 거야. 제대로 왔네? 도로 무기네? 그럼 내 계좌도 도로 무기여야 되잖아. 어떻게 됐게? 올랐어. 겁내 올랐지. 우리가 2000에서 2250 올라갈 때 쫙 땡겼어. 그리고 2250에서 2040까지 떨어질 때 까진 까졌어. 좀 토하긴 토했어. 근데 좀 덜 토했어. 이런 거라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더 까지겠지. 근데 지수보다는 좀 덜 까질 거야. 그러니까 지수를 우리는 비트하면 돼. 오를 때는 지수보다 좀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지수보다 좀 덜 떨어지면 된단 말이야. 그게 반복되면 커져. 근데 지수가 만약에 영원히 막 까지면 어떻게 됐어? 영원히 이러. 영원히 까지는. 그지 되는 거야. 이마트 24 해야 돼,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는 거지. 사실 떠나려고 했거든, 2020. 내가 얘기했어, 맨날. 5월 상반기에 떠난다고. 근데 그게 갑자기 여기서 직벽드랍이 너무 일찍 나서 5월 9일날 직벽드랍이 나온 거야. 그 전에 슬슬 빠지다가. 그냥 여기서는 이미 직벽드랍 맞고 여기서는 빠져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때나 내 계좌나 별 차이는 없거든. 쫄쫄쫄 빠지는데. 그러니까 지수를 비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내가 주말에 또 투자 모임도 갔었잖아. 회의, 투자, 전략회의도 갔는데 거기서 또 가치 투자 또 대가 선생님 계셔. 그 선생님께서 딱 그런 거. 올해 상반기에 아마 좀 올랐을 때는 애들은 한 30% 벌었다가 아마 최근에 급락해서 한 10% 정도 까졌을 거야. 딱 그러는 거야. 까져! 까져! 어? 아니, 보셨나? 아니, 내가 딱 그렇거든. 안 떠나고 있는 애들은, 그리고 종목이 괜찮으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야. 조금 매매도 좀 치고 그러면 딱 그거 아시더라고. 내 거 보셨나? 그럴 거야 딱 했는데, 그건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아, 형님도 그렇구나. 어제 주주 모임 딱 가면서, 야, 이제 좀 많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주주들이 요구할 거 요구하고, 이제 건전한 이제 주식 투자 문화가 정말 정착이 되는구나. 그래서 가서 많이 배우고 왔지.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좀 내가 원래 알던 분이야. 한 7, 8년 전에 같이 뭐 모임도 하고, 그때도 이제 좀 자산 가셨을 텐데, 이렇게 바른 투자 해가지고 엄청 또 부자 되신 거야. 그 올라간 종목, 무슨 종목인지 그 얘기가 되잖아.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되게 좋은 회사야. 베뉴지라고, 그랜드 백화점. 나도 이 회사 뭐 되게 좋게 봐가지고 계속 뭐 했었던 회사거든. 베뉴지라는 회사인데 오늘 어떻게 되냐, 베뉴지. 오늘 올라와. 이 좋은 회사야. 그냥 한 5천원, 6천원 보자. 사란 얘기는 아니야. 사란 얘기는 아니야. 절대 사란 얘기는 아니고 한번 봐보세요. 베뉴지라는 회사 되게 좋은 회사. 회사가 바뀌고 있어, 이제. 이제 시행회사? 이런 걸로 바뀌고 있고, 또 주주 친화적인 회사로 이제 탈바꿈 해가지고, 한번 보셔. 내 얘기 듣고 뭐 하고, 사고, 그러지 말. 사라는 얘기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니까. 예? 그거 다 아시잖아, 이제. 알잖아. 오랜만에 반갑고, 되게 저 뜻깊고 좋은 시간을 보냈지. 그리고 또 조 선생님도 또 뵙고, 또 오랜만에 뵙거든. 자주 좀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오늘, 확실히 주식 유튜버는 꿀이야. 하루에 이야기할 게 있잖아. 방송 하나 찍는데 하루에 이야기할 게 새내기가 새로운 게 막 생겨. 그래서 빨리빨리 착착착 해야 돼요. 오늘 뉴스가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 YZ 양현석 대표가 성적대 의혹이 있어가지고 YZ가 지금 개폭락 중이야. 지금 11% 빠지고 있어. 보유 주식이잖아. 조금 있다. 내가 그래도 조금 산다고 했어. 보유 주식이야. 개 물렸어. 진짜 완전 개물렸어, 이거. 지금 거의 20%야, 마이너스. 그리고 KMH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오늘 아까 20% 빠졌어. KMH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20% 빠졌어. 왜? 이 회사는 왜 빠졌냐면, 탐사기가 KBS에서 여기 대주주 저격한다고 그래가지고, 쫙 빠진 거 20% 빠졌어. 근데 내가 어떻게 대응했게? 같은 종목이 이렇게 뉴스에서 빠지는데, 전혀 다른 대응을 했어, 내가.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